고3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인 학부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시험지를 유출해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가 무겁다며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인정됐습니다. 증거인멸을 했던 정황도 있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정황도 있어서 전부 충분히 법원을 소명해서 경찰 수사는 범행의 대가성 여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사정이 딱해 두 차례나 시험지를 복사해줬다는 행정실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지 유출을 대가로 학부모가 금품을 제공했는지 또 퇴임 이후 자리를 약속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이들이 대가를 주고받은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계좌 거래 내역이나 통화 내역에서도 이렇다 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가 제공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